안녕하세요. 저는 소혜림 선임연구원입니다. 저는 물리분석화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로는 타이어에 대한 성능과 관련된 물성 및 배합체 성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화학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분석 장비를 통하여 타이어 컴파운드를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케미컬류의 성분을 분석하고 그리고 각 물질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신분석법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분석 업무다 보니 분석화학과 유기화학이 가장 관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화학 쪽 지식 외에 고분자 공학 또한 매우 중요한 전공 지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타이어 또한 고분자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컴파운드의 성능을 예측하고 그리고 개발을 진행하려면 고분자 공학 그리고 화학, 그리고 화학 공학 등의 전반적인 전공 지식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타이어는 고무, 카본, 그리고 실리카 등 수많은 원재료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어서 원하는 타겟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한 팀만이 아닌 한국 타이어 연구개발 모든 부문의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이 모여야 원하는 성능의 타이어 개발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각각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라고 하면 지금 하는 업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재료 담당 내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재료 분석에 대한 시야를 넓혀 재료 분석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 한국 타이어에서 지원해주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